코리아 AI 데브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코리아 AI 데브콘이 대표적인 행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아마 희망해 봅니다. And welcome to AI DevCon. My name is Ian. You see that we've now grown in a competitive ecosystem. 어떤 소프트웨어를 꿈꿨느냐를 보시는 것도 개발자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제가 AI on Cloud라는 주제로 초거대 AI 기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KT는 보시는 것처럼 700여개 문장이 여기 원본 텍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증강하는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GPU 자원을 활용 가능한 하드웨어랑 드라이버 레벨에서 AI의 R&D 생태계 구축 그리고 진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API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AI 양자업은 오늘의 우선적인 촬영 후에 대본 변경 이슈가 발생을 했다던가 네, 그러면 보다를 통해서 아까 여러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실 수 있기를 회사에서 개발한 모델보다 좀 좋은 성능 학습 모델을 러닝할 때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하고 또 페르소나하고 그런 석지혜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로봇, 메타버스, 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타가 그냥 단순한 화상으로 이렇게 나 파운더 서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에 맞게 로봇이 개인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되어져 있는 힌트인 비디오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NI를 활용해서 아토마이크를 원뷰 UI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먼저 3등 팀은 T7 고메리 UOL입니다. 2등 팀 호명하겠습니다. 왜 오수세인가 지니어블 고현준. 1등 수상팀 호명하겠습니다. KUNLP 제이스 그리고 유럽팀 축하합니다. 수상의 목적보다는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수상을 하게 돼가지고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가던 길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에서 좀 새롭고 참신한 그런 인사이트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저희 팀원들께서 좀 많은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KT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셨던 모든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함께할 기업들과 저희가 KT가 더욱더 주도적으로 이런 AI 생태계가 커가고 AI가 실제적으로 삶에 그리고 산업적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화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요 KT와 함께 개발자 그리고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